약 50개의 치킨집을 다닌 끝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젊음의 그리 서울 홍대 앞. 번화가를 벗어난 작은 골목. 검증단과 함께 이 골목 안에 위치한 한 작은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좋은 재료만으로 만든 치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젊은 손님들로 가득 찬 작은 홀. 그런데 메뉴를 고르는 검증단의 표정이 낯설어 보입니다. 젊음의 거리에 있는 곳답게 메뉴를 밴드와 노래 이름으로 지어놓은 이곳. 과연 이곳의 치킨은 어떨까? 우리가 따로 주문한 감자 외에 땅콩 가루가 듬뿍 얹어진 떡 토핑이 눈에 띕니다. 닭의 신선도와 치킨의 튀겨진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검증단. 이곳 치킨은 검증단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름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오래됐구나 그런 느낌으로 신선한 것 같습니다. 치킨을 찍어 먹는 소스가 따로 나오는 이곳. 이 소스를 맛본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 상큼해요. 튀김이 굉장히 느끼하게 쉽잖아요. 근데 레몬 소스를 묻힌 느낌? 레몬 소스 같은 맛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이번엔 양념치킨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소스에 들어간 재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검증단. 여기는 굉장히 자기만의 소스, 이 뒷말이 특징이 있는 그런 소스를 가급적이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또는 매운맛, 그런 맛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검증단과 함께 이 치킨집의 주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여러 가지 허브통이 눈에 띕니다. 기름을 얼마나 자주 갈고 있을까? 주방을 다녀온 검증단에게 인상 깊었던 점을 물었습니다. 반죽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반죽을 이렇게 맛을 보니까 15%를 채우고 밀가루 위에 로즈마리 향이 많이 나고 촉촉한 느낌. 소금도 그냥 이건 식품이거든요. 이걸로 지금 이게 허브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 가게 주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무하고 소스까지 다 직접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다 직접 하시게 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집에서 제가 연구를 한다고 싶고 아쉬웠던 거는 천연 재료로 치킨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직접 다 하고 있다는 젊은 사장. 제 주위를 전혀 안 넣고요. 안 넣을 수 있으면 안 넣는 게 좋고 안 넣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그 젊은 조리사분이 굉장히 그 치킨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름진 맛은 없었고 닭고기 비린맛도 없었고요. 단지 파삭하다. 그다음에 그 허브의 향을 이렇게 입안에 가득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식재료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그 닭고기의 비린맛을 잡는다거나 향을 더 낸다거나 해서 아주 그러니까 맛이 좋고 또 바삭하게 잘 튀겨져 있었고 맛에 있어서 또 신선한 재료나 또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아 참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